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미분들이라면 우리 오빠들이 새로운 월드스타와 콜라보 작업에 신선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이고, 음악을 하는 분들이라면 세계적인 뮤지션이 자신들의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까지 직접 방문해서 작업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작업을 하고 녹음을 한다는 게 너무 부럽기도 하며 본인도 이렇게 되고 싶은 상상을 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음악을 해석하는 남자 프로에서 비친 감성입니다. 오늘은 외국은 물론 지금 한국 멜론 차트에서도 4위를 할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BTS와 콜드플레이의 합작 마이 유니버스에 대해서 작곡가의 관점에서 음악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감성사운드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와 어플에서 감성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이 곡의 인트로의 코드를 들어보면 A, C샵 마이너, B이며 이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데 3분 47초 끝까지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의 코드만 사용해요. 그리고 이 곡은 세 개의 코드만 사용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래 외국 음악 자체가 코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음악이 많고, 우리나라도 큰 사랑을 받았던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도 그렇고 Something Just Like This도 4개의 코드를 사용하는데, 4개 정도는 써야 덜 지루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 곡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3개의 코드만 사용하려고 하는 건 평소보다 노래를 부르는 가창자가 더 많고 가창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살려주기 위함이에요. 네, 차이가 엄청 커요. 음악에선 코드 한 개가 주는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이 곡은 두 마디 동안 코드가 세 번 나오는데 이 두 마디에 대한 대략적인 시간은 4.5초예요 그리고 한 마디는 반을 나눈 2.25초인데 3분 47초 동안 세 개의 코드가 몇 번 도는지 제가 직접 세어보니 무려 47번이나 반복했는데, 그렇다면 2.2초의 코드가 47번이나 나왔으면 시간상으로 105.75초이며 이 곡의 총 길이를 초로 계산하면 227초이기 때문에 무려 50% 가까운 시간을 원래대로 하면 코드를 두 번 눌러야 되는데 한 번만 눌렀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컬에서 조금만 구성과 멜로디가 지루하면 완전히 망하는 곡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전략인 거죠. 보컬 구성을 보면 처음에는 크리스로 출발해서 정국, B, RM, 지민, 진, 제이홉, 슈가 이런 순으로 출발하는데, 여러분들 귀에도 가장 좋고 파트 구성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처음 벌스 멜로디는 목소리가 맑고 깨끗한 정국님이 불렀다가 2절에선 탁하고 쓸쓸한 목소리로 B님이 받아쳐주는 게 너무 좋지 않았나요? 이것은 곡자의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짜여진 것 같아요. 코드가 3개뿐인 곡에 처음엔 허스키한 크리스 마틴님의 목소리가 나오다 정국님의 맑은 목소리가 나와 서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그 다음을 다시 탁한 느낌의 비님이 받아치면 역시 계속 대비가 되기 때문에 구성이 알차게 들릴 수 있게 되죠. 개개인의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파트가 가장 좋으셨나요? 콜드플레이라는 세계적인 가수 앨범에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 정국 파트, 한국말로 부르는데 마치 영어인 느낌으로 들리는 너무 이 노래와 잘 어울리는 B 파트, 콜드플레이 앨범에 한국 아이돌 노래에서 들을 법한 발라드 같은 한글 랩의 제이홉 슈가 파트, 작곡가의 입장에서는 3번이 가장 좋았어요. 콜드플레이는 한국 뮤지션 분들에겐 밤하늘의 별처럼 바라만 보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분들의 음악에 한국 아이돌 노래에서 들을 법한 한국말의 랩이 들린다는 자체만으로도 아 정말 소름이 돋았죠. 크리스 마트님이 정국님의 노래를 듣고 너무 잘한다고 표현했는데, 네, 좋은 것 같아요. Please tell JK he's so impressive. 아, 정국 씨 너무 잘한다. 정국아 너 너무 잘한대. Thank you. 안티드라, 이 말도 방탄코인에 탑승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크리스 마틴이 하고 있는 거니? 멍충이더라.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뮤지션 분들에게 너무 부러운 영상이자 새로운 내용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역사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크리스 마틴과 한 공간에서 같이 음악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디렉도 봐주시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보면, 크리스 마틴이 분명 녹음할 때 디렉을 봐줄 텐데 노래 잘 못 부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블랙핑크부터 테디님이 만든 음악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더 많은 한국 뮤지션 분들이 이젠 국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보고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저도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려는 큰 꿈을 가지고 감성 사운드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서 또 한 번에 굉장히 큰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녹음을 큐베이스로 하시던데 큐베이스 사용하길 잘한 듯. 와, 이건 마치 계속 교과서에 실릴 만한 내용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방탄소년단의 대단함이 또 한번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